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아. 언뜻 보기에는 양촌이 읍내처럼 보이겠지만 라오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지. 한낮에는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길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 찾기 힘들며,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마땅히 할 곳도 없어서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곳이지. 무더위와 굶주림에 떠돌다가 정신이 나간 나머지 버려진 음식점 간판이 있는 미용실을 식당으로 착각했던 것이야. 우여곡절 끝에 영어로 메뉴가 표기된 식당을 찾아서 블루베리 스무디와 돼지고기 덮밥을 시켜 걸신 들린 사람 마냥 해치웠지. 배도 어느 정도 차오르니 슬슬 잠이 몰려들었고, 일본어 신작 좀 감상하고 자빠져 낮잠 좀 때리고자 호텔로 돌아왔어. 나를 볼 때마다 욕정으로 불타는 그녀. 그냥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지. 그리고 호텔 방에 도착했더니 문이 열린 채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청소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니 살짝 기분이 상했어. 곧바로 담당 매니저를 찾아서 혼쭐을 내려고 둘러봤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 순간 내 뒤에서 귀신처럼 나타난 청소를 담당하는 여직원. 지난번 그녀에게 팁을 줬는데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였지. 하지만 과도한 친절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지금처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거사를 치를 때 사용한 휴지와 맥심 잡지를 변기 옆에 그냥 놔뒀기 때문이지. 진짜 씨, 환기도 안 시켜서 밤꽃 냄새로 진동할 텐데. 이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손에는 휴지 뭉치가 있었지. 쪽팔린데 그냥 밖으로 나갈까. 그런데 그녀는 쪽팔릴 게 없는데도 볼따구가 밝아진 상태였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녀도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 자위했지. 나의 얼굴을 쳐다보기 쑥스러운지 조심스럽게 들어온 그녀는 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듯이 내가 사용한 수건을 소중하게 끌어안았어. 드디어 그녀가 정리를 끝마치고 나가는가 했더니 첫날 밤을 치르는 수줍은 새색시 마냥 조신하게 침구를 준비하더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서방님께 방해가 될까 사뿐사뿐 들어온 그녀는 잠자리를 청하기 전 예쁘게 보이고자 샤워실로 갔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또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내 비밀을 훤히 아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자 뇌물을 바치러 다가갔지. 제발 이 호텔에 지내는 동안만큼은 그녀의 꼬붕이 되어도 좋으니 그녀가 외부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나저나 청소가 다 끝났는데도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자세로 나를 유혹하더라고. 그런데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실로 돌아오니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꼬불꼬불한 털들을 줍고 있었어. 그녀가 야릇한 미소를 보내자 나는 너무나도 쪽팔려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 마치 사방이 빙글빙글 돌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지. 그런데 그녀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상태였고,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내 소중이로만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녀에게 좀 더 뇌물을 지어줘야 하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다른 호텔로 옮길까? 마치 CSI 수사관처럼 그녀는 또 다른 증거물을 찾느라 분주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입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지. 그녀가 나가자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벌러덩 침대에 쓰러졌고 그녀가 들어오자 마치 막 자대에 전입한 신병처럼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을 체크하러 재빨리 들어갔고 혹시라도 모를 냄새와 지문 등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나의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그녀가 밖에 버티고 있으니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도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내가 끝까지 사수하려던 곳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최근에 공동구매로 장만한 단백질 인형이 놓여 있었던 거야. 눈물이 울컥 나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왕성한 학창시절 때조차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라오스에 와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문 밖에서는 더 이상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굶주린 하이에나 마냥 더 뜯어먹을 게 없는지 천천히 다가오는 그녀. 나는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며 서둘러 빠져나갔고 순간 컴퓨터가 생각나서 다급하게 책상으로 향했지. 다행히도 느린 인터넷 덕분에 웹하드는 켜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8TB에 달하는 외장 하드도 분리해놓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나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그녀. 혹시 모를 또 다른 비밀을 찾아내고자 객실 바닥조차 뒤지는 중이야. 그녀가 입을 열면 나는 당장 웃음거리로 전락할 텐데. 낮잠 한숨 때리고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랄 뿐이야.